우리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성일과 절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다 못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다시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28가와 거기에서 이제 6번에 보면 서원의 규례가 이제 있습니다. 서원이란 뭔가 그 말씀을 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 다짐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서원의 일종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맹세를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절박할 때 이제 이 맹세를 주로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하는 것. 물질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약속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해요. 제가 하나님 서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기도 중에서 우리가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때 이제 서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첫째 은혜에 감동되어서 마음의 어떤 망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루스에서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베고 누웠던 이 돌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뭐 그런 그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떤 이제 그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국립호텔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주시면 제가 주의 성전을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그런 편지를 쓰고 처음에 나와서는 굉장히 이제 그걸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생겨도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분이 그런 일이 있고 난 한참 뒤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건축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성도들 헌금한 거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금 한 3년 전부터입니까? 모든 것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걸 철저히 해야 되니까 헌금을 하면 여러분이 무명으로 한 것은 그냥 무명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전부 이제 헌금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을 세운다 또 그 좋은 점이 있더라고.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임직자를 세울 때 11조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뭐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보면 저희 교회 가운데도 집사님인데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저희가 그걸 이거 기록하지 않았을 때 권사님 됐는데도 11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서운을 했잖아요. 저한테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겠다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또 서운하니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사업의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 어떤 엄청난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 유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을 살려만 주시면 했는데 건져주니까 마음이 변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다른 부분으로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을 한다겠죠. 간절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소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했죠.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하려고 임신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나의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어떤 회사에 승진을 시켜주시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원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알게 모르게 한번 돌이켜보면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성원이란 말을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거나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거나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부도를 막아주시거나 나를 어떤 그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시거나 그랬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해야죠.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까마득 잊어버려. 근데 그렇게 소원해놓고 안 지키는 분들이 보면요 되게 삶이 안 풀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안 풀려. 그리고 자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죠. 자,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기 때문에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하거나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겠죠. 입다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족속과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춤추면서 제일 먼저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막 전쟁하고 기뻐가지고 돌아오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오면 그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그러면 자기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딸이 나왔거나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또 번제물로 드리면 그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원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때 은혜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졌을 때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하거나 올무가 될 수 내가 엄청난 내 힘으로 너무 벅찬 그런 어떤 막 소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안 지키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 자기 마음 안에도 평안함이 없어요. 또 소원을 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서원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파약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 이거야. 파약.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서원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뭡니까? 이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서원은 예,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어. 내가 그때 너무 조급했어. 내가 너무 기도도 안 해보고 신중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딱 자기 마음대로 파약을 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옳지 않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한 것을 더디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서운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서운을 이행하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한 걸 더디게 하면 그 죄라고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고 지켜야 한다. 자, 시편 15편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주님의 성산에 오르게 되는지 거기에 함께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막 다른 사람 허물을 막 들춰내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 사람. 다 계속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된다고. 네, 5절까지 볼까요? 4절까지 했나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4절 그대로 놔둬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운한 것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파약하고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서운한 것은 나에게 어떤 여기서 해롭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그 서운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은 내가 서운한 것을 굉장히 어떤 지키려고 하면 서운대로 행하려고 하면 나에게 고통과 수고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고 서운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지요. 아멘. 아, 서운했는데 나중에 보고 오 내가 너무 이건 힘든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시편 50편 거기 이제 기록이 안 되는데 제가 시편 50편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는 그런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소원한 걸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면 그 사람을 건져주신대요. 자, 그러면은 서원이 성립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어우 여기 지금까지만 들으면 어때?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이런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이제 염려가 있을 수. 자, 서원이 성립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출가하지 아니한 딸의 서원을 듣고 부모가 허락지 않으면은
서원이 성립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우리 저기 뭐 심수연 자매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소용없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 조은행이 말했는데 조은행이가 뭐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 안 나는 아니면 뭐예요? 성경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안나는 결혼했다 이제 뭐 그 나중에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 결혼하는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누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은행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결혼 안 하고 예수님만 나의 신랑 삼고 그냥 살겠어. 그러면 엄마가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서원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딸 그걸 듣고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미친 소리야? 막 이제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 이제 시집가야지 막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원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을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영적인 권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그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근데 이제 엄마가 듣고 어떻게 돼요? 아무 말 안 해. 나 시집 안 가고 그냥 혼자 살 거야.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가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것이 지난번에 시집 안 간다고 했지. 너 무슨 소리야? 시집 지난번에 너 뭐 하나님 앞에 시집 안 간다고 했다며? 안 돼. 가야 돼. 그러면 어때? 이미 벌써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미숙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서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서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그걸 동의하고 허락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 그걸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3절 5절. 네, 민수기.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 서운한 일이나,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하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내가 서원했어도 그거 못 지켜도 어떻게 해? 부모님이 야 너 그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서원은 무효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아. 예. 우리 막 그 청년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선교 집회 가가지고, 제가 제발 하지 말았는데, 선교 집회 가서 막 선교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해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합니다. 막 하면서요. 굉장히 막 그런 그 선교 현장 일꾼이 부족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뭐 이러면서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길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초청을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나가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 받고 나서 서운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하겠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지나다 보니까 어우 내가 선교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게 큰일 났거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모님과도 이런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부모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동의가, 청년들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남자들도 보통 이제 성경에서 20세 이하는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예, 이런 어떤 그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부모가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운한 걸 지켜야 된다. 이 서약한 거나 그 다음에 결혼한 여인의 서원을 듣고 남편의 허락지 않을 때 이제 나오는데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사역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한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사역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네, 여러분이 뭐 결혼할 때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있어. 또 아니면은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된 그런 사람이 남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네, 하나님 이렇게 하겠으면 서약을 했어요. 대부분 뭡니까? 예, 우리 교회는 지금 좀 어쩔지 모르겠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보면. 근데 여자분들이 또 어떻게 은혜도 빨리 받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걸 하겠다고 서운을 했어.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막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거나 알아서 그렇게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당신 알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 가정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이 성립되고 지켜야 될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안 지켜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이건 서원과는 좀 그런 건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때인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택이 그 교회당하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해가지고 할 때니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밤중에 한 뭐 12시쯤인가 막 돼서 누가 와서 막 대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그 결혼한 자매님이 어디 이제 특수학교 그 교사였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었는데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 밤중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피종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유명한 부흥사 있죠. 어디 시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가 봐요. 근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있잖아요. 통장을 다 세 개인가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거 다 주님께 드린다고. 그래, 이거 이제 너무 저희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통장을 보니까요. 하나는 자기 것도 아니라 남편 거예요, 남편 거. 남편은 그때 이제 중국에 자기 그 형님 공장에 공장장으로 가서 있을 땐 중국에 이제 문이 그때 막 열려가지고 중국에 많이 가서 인력, 그때 임금이 싸니까 거기 우리나라 공장을 많이 지었을 텐데. 근데 남편도 없는데 자기 통장도 아닌 남편 통장까지 가지고 와서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좀 기도하고 생각해봐라. 근데 이분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걸 하나님께 드려버리려고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바치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 금방 또 사람이 변하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뭐든지 할 것 같다가 또 그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걸 자기가 은혜 받았어도 남편의 어떤 걸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런 어떤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이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성격이 열정적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부인이 그 남편이 볼 때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지 말하게도 계속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해도 그게 안 되고 막 그때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듣고 다 뭐 막 그 완전히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휘발유통 있잖아요. 휘발유통에다가 이런 통에다가 휘발유를 하나 딱 담아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라도 말로 맨만하면 목사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말 안 들으면 자기 남편 아니 부인이 말 안 들으면 뭐니까 야 교회 가서 너희 목사하고 살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도 못 삽니다. 그런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좀 교회를 열심히 부인이 다니면. 근데 이 남편은 화가 나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휘발유통을 들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대문을 그 교회 이제 그 문을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야 목사 새끼 나와 휘발유 붓고 불 지른다고 막 이렇게 공갈을 그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못 나가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교회로 이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했죠. 아, 주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잖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냐.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요. 그래 이제 위가 그 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삼위일체는 이거는 아무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건 설명을 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진짜 명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성경에 말하면.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만 알고 아들만 모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성령님도 알고 성자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가르쳐줬다고 92년 10월 28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정착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이 전주인데 어느 날 방학 때 애들을 데리고 남편은 중국에 가 있으니까 친정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저한테 교회 찾았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자고 그래.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92년 10월 28일 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방학 동안에 가 있는 동안 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92년 10월 28일 오시냐. 아니다 그거 했는데. 그랬더니 그 문을 있잖아요. 내 사무실 거기 문을 있잖아요. 팍 닫아버려. 뒤도 안 돌아보고. 아 자매님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이야 성질이 이래요. 성질이 이래. 그래가지고 한동안 아예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주일도 큰 교회 가서 뭐 전도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전화 왔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망대가 뭘 서운하고 서약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부모의 허락이 안 된 자녀들에서 오는 부모가 허락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서약했던 걸 결혼한 남편이 그건 안 된다 하면은 그 서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그건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던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벌써 이미 소원이 성립이 된 거라.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남자나 성숙한 그런 남자, 성인 남자나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예.
왜냐하면 과부는 어떻게, 남편이 없잖아요. 이혼한 여인도 남편이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내가 하기로 했던 것을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가 서운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서운을 했을 때와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서운을 했을 때와 서운한 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서운을 했어.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뭐로요? 번제라는 제사로 바치겠다고, 번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제물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가면서 자기를 제일 먼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서운은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서운이요. 근데 이 입다는 이런 잘못된 서운을 했으면 철저히 나중에 회개하고 또 사람을 가격으로 치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가격으로 이걸 쳐서.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 잘못된 서운을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자기 딸을 그랬잖아요. 무남동의 딸을 번제물로 진짜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소원입니까?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잘못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대충 회개한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해놓고 있잖아요. 안 지키고 아니면 어떤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못 지키고 그냥 하나님께 서운한 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아니 여기 정민이가 제 아들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뭔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일방적으로, 아버님 저 지난번에 제가 뭐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정이 그래서 못 지키겠습니다 하고 딱 가버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거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서운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 서운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또 잘못된 서운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성경에 대한 분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서운을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어느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사노라, 이런 게 올 때까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허물과 죄를 사했다는 이런 감동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서운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 그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된 서운을 했을 때 그리고 서운한 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 지킬 수 있는 서운인데 있잖아요, 막 그거 안 지키려고 있잖아요, 그런 꾀를 부리면 하나님 다 아시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아 내가 뭐 실수했다고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렇게 있잖아요,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자, 두 번째 잘못된 서원, 이단 교회에서 이제 서운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단 교회에서 거기서 막 어떤 막 이렇게, 근데 이런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아니면 부모의 동의나 남편의 허락 없이 한 서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소원이잖아요. 이런 소원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긍휼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우리가 뭐 D12, G12, 뭐 두 날개, 뭐 세 날개 막 이런 뭐 그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분들 하는 것 가운데 보면요. 이런 것을 해. 나는 굉장히 그걸 제가 좀 안 좋게 뭐 하는데 그 이제 이 제자 훈련 양육 시스템 가운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에 이런 서약을 해요. 내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는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했다. 근데 우리가 뭐 담임 목사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평신도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뼈를 묻겠다고 서약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직장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뭐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올무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또 시켜요. 하라고 가서 교회 가서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 서약을 하면 어디 절대 갈 수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한 생각을 가졌어요. 왜 성도들을 저렇게 구속을 하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꼭 거기서만 섬기라는 건 없어. 어떤 사업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무슨 일로 해서 우리가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만 이렇게 하나님 거기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 매우 잘못된 그런 억지적인 그런 서원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억지적이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시켰으니까 했잖아요. 내가 그걸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런 소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잘못된 소원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소원을 했을 때 뭐 이런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저 어떤 자매나 또 형제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어떤 특히 자매님들이 어떤 남자 청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제가 그 안 믿는 집에 그 집이 다 예수 안 믿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집으로 시집 가서 그 집을 구원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로는 못 가지만 제가 저 집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 애원이 그런 소원 하지 말아요. 애원이 아니고도 거기 선교사로 갈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소원 하지 마. 근데 이제 저기 뭐예요? 우리 공지훈이나 정혜원이 어떤 바지 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이제 너무 천사같이 이렇게 이쁘다고 막 착 하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탁 꽂혀가지고 아 그래 내가 저 집에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어때? 아, 너희는 믿지 않는 저 멍이를 메지 말아 있으니까 그냥은 결혼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때? 너무 그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저는 저 집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집을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 이런 서원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서원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서원을 했을 때는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서원을 빨리 잘못된 서원을 이걸 버려야죠. 그걸 무효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반대를 해. 애원이 그 집으로 가면 안 돼. 막 담임 목사님도 소용이 없어. 내가 지난번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때?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야 며느라
저기 우리 오늘 제사 날이니까 너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후회해봐야 늦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소원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해.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이제 우리 배필이 중요하죠.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특히 여자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시부모님들이 안 믿는데 돈 많고 세상적으로 좀 빼고 이런 분일수록 더 힘들어. 네. 그 집이 집안이 좀 뭐 잘 살고 이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집으로 시집 가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집에서 가서 며느리로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라고 하고 안 하고 하면 어때요? 뭐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그 형제가 집안에서 어떤 부모님들의 이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져. 나중에 부부 관계까지도 힘들어져, 그게.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많은지. 얼마나.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서운을 했을 때, 이 말은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어떤 너무 불가항력적인 너무나 엄청난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서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어떤 순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킬 수 없는 서운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뭐예요? 막 몇십억을, 70억인가 80억인가 모르겠어요. 헌금을 한다고. 그런 막 작정을 하고 막 50억 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100만 원에도 좋고, 200만 원에도 좋고, 500만 원에도 더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우리 장로님들 50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뭐 무슨 몇십억을 한다 이거는 지금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작정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목사가 마음이 좋은 거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신중해야 되고 심각한 것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더라고 너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 이건 너무너무 좀 이런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러죠. 제가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거기서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게 얽매여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질 못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함부로 서운을 하면 안 되고 서운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잘못된 서운을 했으나 또 지킬 수 없는 서운을 했을 때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항력적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지킬 수 없는 서운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철저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네가 그러면 이거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함을 완전히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멍에를 벗어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거를 어깨에 멍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아들을 주시면 뭐예요?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서원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난 주의 종의 길 안 갈 거예요. 막 그래.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엄마가 이렇게 해놨냐고 아빠가 해놨냐고 하면 여러분 이제 뭐 답답하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아들이 끝내 주의 종의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만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은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서원을 했지만은 또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서원을 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려움이 돼. 자기도 인생이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래, 네 아들은 너희들이 성급해서 이런 죄종으로 드린다고 했지만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재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아이의 마음속에 너 죄종이 길 안 가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줄 알아? 네 인생이 평탄할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있잖아요. 뭘 해도 항상 마음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서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뭐 언제예요?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막 소원이 이 아이를 임신했으면 좋겠다, 막 어떤 꼭 이 직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막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너무 여러분들이 감동받았을 때 너무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저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막 또 이렇게 서운한 사람도 있어. 그건 나중에 뭔가 정신 차려갖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또 너무 크게 서운을 했구나 막 이런.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신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서원이 성립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나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잘못된 서원은 그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예. 이단 교회에서 막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서원을 했을 때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서원의 규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 서원의 규례는 서운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서운은 올바른 서운을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서운해놓고 아유 또 금방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파악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즉흥적으로 절대로 서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잘못된 서운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다. 예. 잘못된 서운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험과 올무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함부로 즉흥적으로 서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